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대하고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 75돌을 청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로 상대히 경축한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의 열의를 더욱 승화시켜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 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투쟁을 1층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시기에 소집됐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법기관, 금융부문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헌법 개정에 대한 첫째 의정 토의에 방청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회의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 건설과 국가 방위력 강화의 새 전기를 펼치시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백년 대계 투쟁을 줄기찬 성공회로 확신성 있게 이끄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성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닥쳐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최룡해 동지, 리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수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 동지가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토의됐습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 권리보장법을 심의 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법을 심의 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심의 채택함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령총화에 대하여 여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일곱째, 조직문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정혜 대의원이 했습니다. 보고자는 본 최고인민회의가 국가방위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 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하여 헌법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세기 제7차 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이 발표된 이후 지난 1년간 공화국 핵무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경제 문화 분야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 국제 무대에서 일어난 괄목할 변화들은 국가 핵무력 정책 보파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 주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 핵무력 정책 보파의 성과에 토대하여 현대적인 핵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수정 보충안에 반영된 데 대하여 밝히면서 이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찬동 속에 채택됐습니다. 공화국의 핵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제10세기 제7차 회의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킨 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 의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 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 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담아 가장 역사적인 결의권을 행사하고 공화국의 헌정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면서 전체 인민에게 숭고한 경의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 수행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청하시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정책적 과업들을 언명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완강하고도 실속 있는 투쟁으로서 2023년을 자랑찬 승리로 결속할 때 대하여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 무비한 국력의 두기천 강화를 위한 백성의 실천 강령, 인민의 이상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하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를 터치어 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뜻깊은 연설은 진정한 자주강국이며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우리 공화국의 불패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의 새로운 승리와 거창한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 기치, 위대한 혁명 문헌으로 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의정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 권리보장법, 관계법, 공무원법 초안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대의원이 했습니다. 보고자는 해당 법 초안들의 우리 당의 장애자 권리보장 정책과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 수행을 철저히 담보하며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반영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장애자들의 사회 정치적, 경제, 문화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할 때 대한 교범,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 생산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 공무원 대여를 튼튼히 꾸려 당과 국가 정책의 올바른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 등 해당 법 초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장별로 해설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 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 권리보장법 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법 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김승두 대의원, 허성철 대의원, 박명선 대의원, 신관봉 대의원, 전승국 대의원,
허송호 대의원이 했습니다. 저런 자들은 장애자 권리 보장법이 모든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 조건,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전 사회적 기풍을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데 대하여 인정했습니다. 또한 관계법이 나라의 전반적인 관계체계의 완비를 다그쳐 농업 증산과 사회주의 농촌 진흥을 추동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대하여서와 공무원법이 국가관리의 직접적 담당자인 공무원들의 정치의식과 실무적 자질, 강한 조직력과 집행력을 제고하여 국가활동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담보로 된다는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회의는 대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히 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 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령총화에 대하여를 토의했습니다. 내각 부총리 겸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대의원이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자는 국가금융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부응한 과학적인 토대 위에 올려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금융부문법 집행에서의 성과와 경험, 편향과 교훈을 분석 총화하였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금융관리체계를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실속있게 추동해 나가는 데서 절실한 실천적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당과 국가,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무를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금융부문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금융적으로 튼튼히 담보해 나갈 결의들이 표명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에 대한 결정이 일치 가결됐습니다. 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내각 성원들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안경근 동지를 기계공업상으로, 리순철 동지를 국가건설감독상으로, 전철수 동지를 국토환경보호상으로, 김광진 동지를 수매양정상으로, 백민광 동지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소환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최근용 대의원, 박창호 대의원, 리용철 대의원을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 동지가 폐회사를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는 비범한 사상과 영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제성을 만방에 힘있게 떨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인민의 대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 자각과 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쳤습니다.